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전파고다 소피아스입니다. 오늘 5월 31일 토익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벌써 5월 세 번째 시험인데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토익시험이 그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8-5는 지난 시험보다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쉬웠는데 이제 8-6랑 7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저랑 먼저 영상을 통해서 8-5 출제 포인트와 정답 먼저 한번 맞춰볼 텐데 여러분도 저랑 같이 영상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같이 정답 맞춰보는 시간,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시험엔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101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꼭 맞추셨어야 했어요, 이제. 명사 앞에 대명사 소유격 자리였죠. 항상 나오는 출제 유형이니까 there를 골라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었어요. 해서 항상 인칭 대명사 중에서는 이제 명사 앞에 올수 있는 건 there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명사 앞에 빈칸 뚫리면 대명사 중에서는 소유격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10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일치 맞춰주셨어야 했는데요. 자, 일단 뒤에 members였나요? 복수 명사가 나왔었고요. 보기에는 other, another, every, each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복수 명사와 쓸수 있는 거 other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모두 단수 명사와만 써야 하는 이제 표현들이었어요. 해서 제가 each, every, 단수, 단수 요거는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 another 포함해서 모두 단수 표현만 써야 했거든요. Another는 어때요? 이제 시작하는 앞부분에 on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로 쓸 때도 항상 단수 취급만 합니다. 이제 모두 each, every, 단수, 단수 기억해 주시고요. Another 마찬가지로 단수 표현과만 쓴다. 단수 취급만 한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자, 103번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 명사 자리죠. 자, 그런데 보기에는 이제 play, playing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play의 변형 형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play를 쓰신 분들 혹시 안 계시죠? play는 명사로 쓰게 되면 그냥 연극, 극이라고 해서 단수 명사, 셀수 있는 단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on도 소유격이 없이는 빈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동명사 playing을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in 뒤에 동명사 playing 골라주시는 거.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04번은요,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뭐, 주어, 회사 주어였는데, 정기적으로 주문을 한다. 이런 문맥에서 가장 적절한 정기적으로 regularly 골라주시는 거였고요. 다른 보기로는 무슨 highly, 매우, poorly, 뭐 coldly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어색했어요. 주문하다라는 동사와 가장 어울리는 건 regularly였습니다. 자, 그 다음 105번이요. 이제 전치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치사 모음도 올려드렸는데, 전치사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자, 여기서는 이제 on opening day 해서, 여는 날, 즉, 개장날, 개막날이라는 opening day 앞에 쓸수 있는 전치사 골라라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in, 뭐, else, while 이런 것도 다 섞여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전치사 on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루의 개념은 on과 함께 쓰인다. 해서 여기는 day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이고요. 자, 등위 접속사 문제 나왔네요. 등위 접속사 출제 포인트는 앞뒤에 이제 병렬 구조 형태 맞춰주는 것과 의미상으로 알맞은 것 맞춰주기 요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상으로 적절한 거 맞춰주는 것. 앞 내용이 뭐였냐면, 사이즈가 뭐 잘못된 거 왔다라는 거였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반품을 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원인, 뒷부분은 결과 해서 인과 접속사 소를 골라주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해서 앞부분이 원인, 뒷부분이 결과일 때는 접속사 소로 연결해주기 포인트 기억해주세요. 107번입니다. 우리 101번이랑 이제 거꾸로 된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을 보고 뒤에 빈칸에 명사 골라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report, reported 뭐 이런 식으로 report의 변형 형태가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his를 보시고 뒤에 소유격 뒤는 명사 이렇게 report 명사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08번이고요. 108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 어휘를 골라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무슨 special offer가 진행된다라는 문맥이었는데 여기서 run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run이 달리다 말고 이제 진행된다, 운영된다 라고 해서 run 골라주셨어야 됐고요. 이제 다른 보기로는 뭐 opens, 뭐 shares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이제 문맥상 옳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uns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9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더 빈칸 명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자, 그런데 빈칸에 이제 들어갈 말이 보기를 봤을 때 follow의 변형 형태들만 들어가 있었어요. to follow, follows, following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형용사가 1순위지만 형용사 없을 땐 우리 분사 찾아주어야 하죠. 해서 following 요거 다음의 survey 해서 다음 설문조사를 뭐 완성시킴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의 문맥이었던 것 같거든요. 해서 여러분 이것도 문법 문제로 자리 찾아가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110번입니다. 여러분 요건 이제 덩어리 표현, 우리 짝꿍 표현 찾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at your earliest 뒤에 이제 명사 자리 문제였는데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해서 이제 요거 가급적 당신이 빨리 할 수 있을 때 가급적 빨리 이렇게 해서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convenience 자리가 빈칸 뚫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럼 111번은요 부사 자리 문제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BPP 뒤에 부사 자리 해서 correctly 골라주시면 되었고 다른 거 뭐 correct나 corrected 이런 거는 정답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BPP 뒤에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부사 자리 고르기 요거 이제 항상 나오는 부사자리. 오늘 부사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해서 부사자리는 이제 거의 우리가 찾기 쉽게 나오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12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치사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는 앞문장에 뭐 다리가 건설된다 이런 문맥이었고, 이제 the pond, 연못. 이런 거 앞에 빈칸이 뚫렸거든요. 해서 across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연못 건너 해서 across the pon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었습니다. 113번 부사절 접속사 문제였는데요. 앞부분은 뭐였냐면 너가 시간 이때 되면 feel free to join our conference 해서 우리 텔레컨퍼런스였나요? 화상회의에 이제 편하게 참석해라 참여해라 뭐 이런 문맥이었는데 뒷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그러나 이제 빈칸 you have the time 네가 시간이 있는 경우에서 only if 그래서 네가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시간이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연결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보기 중에서 within은 전치사기 때문에 절과 함께 쓸 수 없어서 바로 삭제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although 보기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됐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eel free to join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enever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네가 시간이 될 때마다 내일 그 시간이 있으면 참여해라? 이거 좀 이상해요, 여러분. 네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가 내일 그 시간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조금 어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서 네가 내일 시간이 있으면 그 경우에만 그때 참여해라. 해서 only if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셨어야 해요. whenever과는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114번이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 수업을 딱 했는데 이게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자, 제가 사람과 잘 쓰이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 qualified 나왔고요. 해서 뒤에는 이제 candidate, 지원자, 후보자 이런 사람과 나왔고요. 그래서 빈칸이 이제 candidate 앞에 뚫렸습니다. 회사가 찾고 있다 이러이러한 이제 지원자를 후보자를 해서 앞에는 qualified 골라주셨으면 됐습니다. qualified 자격 여기 있는 적격인 이런 형용사로 분사 형태의 형용사 이제 사람 명사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115번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였고요. 여러분 일단 동사가 두 개였으니까 여러분들 접속사 골라주셨죠. 자, 그런데 앞에 내용 이제 선행사인 명사가 event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which를 골라주셨어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which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나왔던 관계대명사 문제였습니다. 자, 116번 부사절 접속사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앞뒤 내용이 일단 앞 내용은 이제 요금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뒷 내용은요, invoices가 뭔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 내용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원인과 쓸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로
since 골라주셨어야 합니다. since 여기서는 이제 때문에 이렇게 쓰였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invoice가 고쳐져야 한다 이런 문맥이었습니다. 다른 보기로는 이제 why나 뭐 how 이런 거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했어요. 컴마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since 의미상으로도 since를 골라줄 수 있으셨어야 했고 문법적으로도 부사절 컴마까지를 이끌었어야 했기 때문에 since를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117번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eliminate 한다, 없앤다, 제거한다 라는 거죠. any 빈칸을 해서 어떠한 명사를 해서 명사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any 뒤에 그래서 any 뒤에 명사 confusion을 고르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기로는 이제 confused, confusing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any 뒤에 명사 골라주시면 되었습니다. 자, 118번 부사 어휘 문제였고요. 여러분 이제 앞부분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면접에서 주어인 사람이 뭔가 이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어떻게 좋게 기억하는 일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좋게에 해당하는 fondly 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fondly remembered 이런 문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뭐 equally, curiously 이런 거 있었는데 조금 더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요. 정답은 fondly가 가장 적절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자, 119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뭐 공사 관련된 거였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일단 목적어가 없었어요. 동사 자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수태제 순서로 확인했을 때 태가 중요하게 쓰였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을 땐 우리 BPP 수동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BPP 형태인 is projected 요거 이제 be projected to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바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해서 뒤에 to complete 과 함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쓰였었습니다. 자, 120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전치사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전치사 on이 또 이제 upon과 같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upon이 바로 출제가 되었네요, 여러분. upon ing 해서 여기서 이제 upgrade 되자마자 라고 해서 upon 자리가 빈칸이 뚫렸고요. 뒷내용은 뭐였냐면 뭐 티켓이 업그레이드 되자마자 패신저들은 뭔가 뭐 받을 것이다, 어떤 제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문맥이었거든요. 해서 뭐 at, to, during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어색했고 정답은 upon이었습니다. 자, 12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전형적인 또 형용사 자리였는데요. 주어가 is to 빈칸 이거였어요. 자, 뭐였냐면 우리는 카드를 받지 않는다. 그게 너무 막 수수료였나요? 그게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해서 to 뒤에 빈칸이었는데 일단 이제 형용사 high, 뭐 higher, highest, highly 뭐 이런 게 같이 나왔었는데 일단 여러분 to 어때요? 원급 앞에만 붙을 수 있는 부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같이 쓸 수 없고요. 하일리는 부사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거해 주셨어야 합니다. 해서 정답은 원급인 형용사 하일을 골라주셨어야 해요. 자, 122번입니다. 자, 122번은요. 동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회사가 어떤 학교에다가 몇 퍼센트 수익금을 donate 한다 해서 기부하다 donate가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보기는 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donate 밖에는 적절한 보기가 없었습니다. 자, 123번은요. 이제 have pp, 뭐 bpp, bing 이런 거 사이는 우리 항상 부사 자리죠, 여러분. 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have pp, have yielded였나요? 요거 사이에 이제 부사 자리였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좋은 결과를 뭐 이런 문맥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consistently 골라주셨으면 되었을 것 같아요. have pp 사이는 부사 자리,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124번이고요. 124번은 명사 어휘 문제였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유념해라, 뭐 어떤 서비스 charge가 added, 추가될 수 있다 이런 문맥으로 서비스 뒤에 빈칸 이제 명사 어휘를 넣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기로는 뭐 delivery area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어색했어요. 그래서 서비스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거 서비스 charge에서 서비스 이제 charge가 요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추가될 수 있다 이런 문맥이었다는 거 해서 charge 골라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자, 125번입니다. 125번은요, 형용사 문제였는데요. 동사 원형 비동사 뒤에 빈칸이 뚫렸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인식을 해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형용사가 두 개 나왔다는 게 조금 어려웠죠. 먼저 형용사가 이제 considerable이 나왔었고 considerate가 나왔어요. 해서 be, 빈칸, of 여기 사이에 들어갈 형용사 고르기 이게 포인트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런 뜻이고요. considerable은 이제 상당한 어떤 양과 또는 증가 감소의 폭이 상당한 이렇게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 문맥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매니저였나요? 어떤 매니저가 이제 make effort to be 빈칸 of 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 이제 배려하는 노력. 신경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요청에 대한 배려를 하는 또는 생각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문맥이었어요. 해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be considerate of가 정답이었습니다. 26번은요. 일단 동사가 두 개여서 여기에는 접속사가 필요했어요. 해서 다른 despite는 바로 삭제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적절한 의미상 적절한 이제 것들을 골라 주셨어야 했는데 그 정답은 given that이었어요. 많은 고객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능숙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기계를 작동하는 것이 좀꽤 쉽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고려하면 고객들이 능숙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거 좀 작동하기 괜찮은데? 뭐 이런 내용 해서 정답은 given that이었어요. 해서 until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능숙하지 않은 것까지 이것도 너무 내용이 어색했거든요. 해서 정답은 바로 given that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127번이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명사 어휘 문제였었는데 adaptability라는 이제 적응력 뭐 이런 뜻이었어요. 해서 뒷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안 좋은 날씨에 대한 무슨 적응력 해서 it 뒤에 빈칸이었고요. 뒤에는 무슨 안 좋은 날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해서 바로 adaptability 골라주셨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128번이고요, 여러분. 128번은요, 이제 부사 자리였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었고, 앞에 the main office, 이제 본사들만 open on weekends 였나요? 주말에 오픈한다, 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only를 골라주셨어야 됐고요. 사실 보기에는 뭐 once, few, 뭐 either 였나요?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명사 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가 only 밖에 없었어요. 해서 여기서는 only를 골라주셨어야 됐고 의미상으로도 여러분들 혹시 해석해 보셨다면 본사만 오픈한다 주말에 이런 문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nly를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129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to 부정사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앞에 의문사 how와 to가 나오고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how to 동사원형 해서 어떻게 to 부정사 할지 요거 동사원형 revise 골라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30번이고요. 명사 어휘 문제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회사가 offers 한다. 많은 빈칸을 하면서 뒤에 뭐였냐면 such as 뭐 coffee 다음에 뭐 snacks 이런 것들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amenities 였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는 이제 정답 명사였는데 다른 것들로 뭐 testimonials 해서 뭐 추천서 추천글 같은 것들 있었고 remedy 해서 해결책 또는 치료책 이런 거 나왔었고요. 다 어색했고 뒤에 such as 하고 이제 예시가 나왔을 때는 그 바로 앞에 명사가 그 뒤에 있는 명사 예시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나 스낵스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뭔가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는 것들 해서 amenities가 정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85 30문제 출제 포인트 위주로 한번 정리해보셨는데요. 네 이번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파트 6랑 7이 조금 어려웠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